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예사의 복권사입니다. 자 오늘은 아니 벌써 스키비디 병만 모아야 할 게임 두 개나 나왔다 해가지고 오늘은요 두 가지 게임 잠깐 같이 할까 하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톨렛 몬스터 하이드 앤 시크 요거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클릭 바로 들어가 주시면서 로딩 다 되고 자 레벨 1부터 이게 레벨이 엄청 많더라고요. 레벨 1 플레이 뜬금 달고너 오징어 게임인가? 탭 투 플레이 예스 예스 님님 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죽었어 얘. 변기 죽었습니다. 님님 이 변기가 앞을 볼 때 움직이면 안 되네. 0-1로봇이야 뭐야 님님 오 움직일 뻔. 그리고 이게 멈출 때마다 특이한 동작을 합니다. 위에서도 감시하고 있어. 세모 네모들이야 쟤네가. 그리고 다른 카메라맨들이 오징어 게임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오 예스 님님 오 하트 그려. 오징어 게임까지 해버리네? 넥스트 레벨 2? 스핀을 돌리게 해주네. 스핀 돌려봅시다. 뚜루뚜뚜뚜뚜뚜뚜뚜 어 실드? 방어막 이건 못 참지. 탭투 플레이 일단은 님님 안 죽어. 아이템 써볼까요? 아이템? 써보자. 오 방어막 있어. 이러면 총 맞아도 안 죽어. 오! 와 집중 포격 해도 안 죽네. 하지만 이제 없어졌다. 총을 저렇게 쏴야 돼 살벌하게. 아무리 방어막이 있다지만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이게 뭐 똑같은 건 반복인데? 그냥 아이템만 추가되고. 자 일단 요거는 2레벨까지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다 했어. 그럼 바로 또 집 가자 집. 그럼 집 가주시고. 오 두 번 이겼다고 뜨네. 자 레벨 2 두 번째 거 합시다. 플레이. 뭐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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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이게 뭔데 이거. 뭐야? 내가 이 거미병기가 된 거야? 카메라맨 죽어라! 오 약간 암살 게임이네. 암살 게임. 카메라맨 감시 피해가지고 님님님님 이 카메라맨들을 제거 안 들키고. 아 들키면 이렇게 돼. 아 부활. 그럼 바로 부활. 와 부활까지 해버리네. 복수 복수다 녀석이 까불어. 방어막까지 주네요. 오 엘리베이터 타고 다음 곳으로 가나요? 카메라맨 기지에 쳐들어가는 것 같은데? 넥스트. 자 다음 넘어가 주시고 또 레벨 2. 자 두 번째 스테이지. 얘네들 계급이 있나? 오 색깔이 다릅니다. 오 그리고 공격을 피하기도 하는 요소이 까불어. 이거 뭐야 펀치 기계는 뭐야? 자 검은 정장이 있는데 아 맞았어. 이거 뭐야 부활. 아니 펀치 기계에 닿았다고 죽는 판정은 뭔데? 자 무시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갈 수도 있어요. 또 엘리베이터 타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자 바로 또 넘어가 주시면서 레벨 3까지 와우 살벌해. 내가 변기가 됐어. 이 변기를 직접 조종하다니 스키비디 토일렛을 말이야. 자 레벨이 올라가니까 확실히 뭔가 기지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감시가 살벌해. 기계까지 있고 기계가 더 많이 추가됐어. 이 함정기계가 살벌하네요. 살벌해. 무조건 제거를 미리 해둬야 돼. 오, 오. 다한데 안 죽었네? 제가 까불어. 가자. 근데 이건 좀 더 궁금한데? 다음 스테이지? 넥스트 레벨 4 가자. 아니 기지가 점점 업글되는 게 좀 신기하네요? 카메라맨들. 오 요요요맨 답답답답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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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은근 재밌네. 이거 꿀잼인데 여러분들? 중간에 광고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제가? 자 카메라맨 오 변기맨까지 나왔어. 오 더하길 잘했다. 내가 저 변기까지 제거하는 거야? 이 변기맨대로 그러면은 카메라맨이 카메라 기생충을 넣은 걸까요? 오 기생변기 반대로? 내가 내 동족을 죽이다니. 거미변기 파워. 요건 좀 고퀄리티인데? 님님 혹시 몰라 한판 더 하자. 넥스트 넘어가 주시고 레벨 5. 자 레벨 5 정도 되면은 거의 끝판왕 다 가버리군요. 변기 제거. 자 여긴 거의 보스의 기지인데. 아아 부활 바로 부활해 주시면서 난 무적이야 무적이야 잡아 먹어버려. 여기는 변기맨이 초반에만 나오네. 에이 재미없구만. 나 새로운 변기맨 안 나와? 한 번만 더 보자. 넥스트 넘어가 주시고 여기가 뭔가 쳐들어가는 맛이 있어서 재밌는데 잡아먹고. 자
와우 와봐봐봐.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은밀하게 잡아먹고. 오 톱니바퀴 뭐야. 아 난 이 펀치기가 제일 싫어. 판정이 너무 악랄하거든요. 자 그리고 새로운 몬스터는 딱히 없네요. 잡아먹고 말이야. 이 거미병기가 좀 세구나. 역시 다리가 달렸으니까 말이야. 다른 병기엔 다리가 없죠. 장애물 이제 무한반복이네. 똑같은 거 계속 나오네. 자 마지막 한번 죽어볼게요. 오 빅카메라맨인가? 좀 큰데 다른 애들 비해서? 날 죽여줘. 오 화염방사기 레벨 페일드. 이제 안 해도 돼. 집가. 바로 가주시고. 그걸 위해서 뭐야 이건 뭐야. 다음 레벨은 뭐야. 소름 끼치는데 플레이. 뭐야 뭐야. 주인공이 감금이 된 것 같은데? 탈출 게임이야 진짜? 내가 어디 있는 거야? Where I am? 난 여기서 나갈 필요가 있어. 난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하네. 힌트? 키를 찾으라고 합니다. 너는 키를 찾을 필요가 있어. 어? 키 있다. 바로 탈출. 바로 탈출. 바로 탈출. 오오오. 아니 키 방금 발견했는데 리트라이. 이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게 완전 키 찾기 게임이거든요? 키 찾는 게 핵심인데. 아 키를 너무 쉽게 발견. 오 좋아. 변기 어딨냐? 이분은 오지 마라. 탈출 좀 해보자. 슉! 오! 바로 탈출하면은? 투 비 컨티뉴. 뭐야 이거 넥스트. 자 한번 더 탈출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두 번째부터는 좀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키 위치도 다른데 있기 때문에 없잖아. 좀 방 좀 둘러보자. 뭐 스키비디 토일렛과 관련된 게 있으려나? 오! 정상적인 변기가 있습니다. 요호. 잠깐만 다시. 나이스 광고 안 봤다. 이게 변기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네. 변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열쇠 획득 나이스 좋아. 이게 방 구조가 어차피 비슷해. 어 변기 올라올 것 같아. 올라오면 여기 숨자. 오. 왜 내가 있는 데서 생성돼? 순간이동한 거야 뭐야 이거. 저리 가세요. 5분 뒤. 아니 한 3분 동안 기다려도 계속 같은 자리인데? 나가. 필요 없어. 자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탈출. 안 가. 약간 요거는 극조에서 만든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집가. 그래도 상당히 수준급이었다는 거. 상당히 무서워. 기계하게 잘 만들었고. 요건 뭐야 광고 보면 얻을 수 있는 게임인데? 레벨 4인가 5인가? 도대체 무슨 게임이길래 광고를 봐야 돼? 자 광고 게임에서 광고를 또 봐. 잡아먹어. 아 이거는 그냥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완전 서바이벌. 서바이벌 잡아먹어. 자 누구든지 다 잡아먹어. 아까 잠입 게임이랑 비슷한데. 오, 이거는 완전 서바이벌. 잡아먹어. 먹고 먹히는 게임. 먼저 공격한 애가 이긴다. 왜 근데 카메라맨은 화염방사의 기능이 추가된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나도 카메라맨 하고 파보고 싶다. 변기엔 말고 카메라맨 조종하고 싶어. 짤 막아 말이야. 근데 공격이 안 닿을 때가 있어. 아무래도 근접 캐릭터기 때문에. 그렇지. 뒤에서 급습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지. 기생충 변기한테 그래서 당했잖아 이 녀석들아. 야 어떻게 공격하는지 궁금한데. 오 목으로 때리네 이렇게? 자 공격해봐. 궁금했군요? 어떻게 공격해? 자 기회를 줘도 공격을 안 합니다. 바보 녀석. 뭐야 이빨 있네? 넥스트 넘어가 주시고. 자 변기도 공격하는 거 보고 싶어. 그냥 안 먹고. 아니 카메라맨들한테 죽으면 안 돼. 변기를 가장 마지막에. 아! 리트라이? 그럼 넘어가 주시면서 이번엔 변기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못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시간 안에 생존을 해야 되네. 한 명이 70초라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잡아먹고. 그렇지 안 통해. 자 와 저렇게 목으로 공격해. 저렇게 때려. 원작이랑 똑같아. 와 커지네. 그리고 잡아먹을수록 커졌어. 냠 먹어버려 그냥. 와 저기서 커진 거 보소. 나 때려봐. 냠 아 상관없어. 응 집가.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스키비디 토일렛이랑 관련 없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이 게임 또 강종 해주시고. 이번엔 스키비디 토일렛 이스케이프 탈출 게임이거든요? 바로 들어가 주시면서 공포 탈출 게임입니다. 로딩 플레이 게임. 스토리가 있는 탈출 게임인데 백룸이랑 합친 것 같아요 컨셉이. 변기들
자, 주위를 좀 둘러볼까요? 뒤에는 문이 있고 화장실에 들어온 주인공인데 자, 화장실에 뭐 똥 같은 게 있는데? 뭐야 이거? 이건 뭔가 상호작용이 안 되고 가운데 것만 되네? 왜지? 상호작용 해볼게요. 아, 물 내려야겠다. 똥 마려운데. 에? 갑자기 물을 내리려고 하니까 얼굴이 나오면서 박치기를 해버립니다. 공포 탈출 게임 고퀄리티거든요? 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절했다 정신을 차린 주인공. 자, 앞에 뭔가 있는데? 은근 고퀄리티야. 집어.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힌트를 보면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 이따 보고. 헉, 앞에 뭐야? 쇠창살 장애물이 있는데? 닿으면 죽어요. 자, 여기 문 열어볼까 한번? 어? 잠겨져 있네? 이건 뭐야? 문 열고 쇠창살이 있고. 가보자. 슉슉슉 문 열어볼까요? 으아! 아, 너 순간 너무 놀랐어. 변기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컨티뉴 다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활해 주시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지도 없고 이번에 힌트를 봅시다. 자, 힌트 광고를 이렇게 보면은 지도에 몬스터들 위치랑 열쇠 위치가 나옵니다. 여긴 잠긴 문. 그럼 여기 열려면은 여기서 열쇠를 얻어야 되네. 참고로 저는 이거 위치다 외웠기 때문에 꺼주시고 이게 지도를 한번 꺼면은 저 힌트 본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또 봐야 돼. 또 나오고요. 정글에서 캡처까지 했습니다. 자, 오른쪽은 잠긴 문이었고 왼쪽 문 여기서 지도 상태라면 위로 가지 말고 밑으로 가는 거였죠? 자, 그리고 아까 괴물 나온 데 말고 이쪽으로. 자, 이미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캡처한 거 보면서 저는 가도록 할게요. 곳곳에 있었죠. 오 이렇게 뭔가 버그가 걸리면 몬스터 위치를 알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여기 열쇠 바로 얻어주시고. 자, 이 열쇠로 아까 잠긴 문 따는 겁니다. 그럼 왔던 거 그대로 돌아가. 와우, 변기 녀석 너무 무서워. 돌아가 줍시다. 오 숨차. 스태미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게임을 벌써 만들었어. 그게 더 신기해. 고퀄리티로. 자, 여기 잠긴 문 엽시다. 열어. 그럼 여기 또 열쇠가 또 있어요. 열쇠로 문 열면 또 거기 안에 열쇠. 자, 이 열쇠로 최종 탈출 전문 여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 그럼 밑으로 갔으니까 지도상으로 보면은 위로 가야 돼. 위로 쇠창살 피해서 가봅시다. 조심. 자, 여기서 지도대로라면은 바로 보이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여기 밑으로 가야 돼. 밑에 문 두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은 아니야. 이쪽이야. 문 열어. 자, 여기 몬스터 없거든요? 맵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헷갈리게. 자, 이제 이 쇠창살만 조심하면 돼. 오! 달려! 문 열고 들어가! 와, 바로 죽을 뻔? 그럼 여기서 열쇠 획득. 여기 피지컬이 중요해. 바로. 나이스. 문 열고. 와, 바로 가시 있다. 와, 끝까지 이렇게 악랄하네? 진짜 이런 악랄한 백놈 있으면 나 진짜 바로 죽었어. 그럼 바로 탈출인가? 드디어? 근데 가시 장애물이 나오잖아. 이러면 탈출 아닌 것 같은데? 아, 쫓아오고 있어. 널 탈출해야 돼. 잠깐만. 빠르게 장애물 피해. 누군데 쫓아오는 소리가 안 들리지? 누군. 도망쳐. 자, 미리 문 열기 버튼 대기. 띵땅. 눌러. 나이스. 도망친 거야? 네. 도망친 거니? 오! 쥐맨 토일렛! 빅 토일렛이었다, 빅 토일렛. 와, 결국엔 죽네. 뭘 하든 죽습니다.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까지 있어요. 뭐하는 제작자야 이 제작자는. 라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오늘 그럼 이렇게 두 가지 고퀄리티 스키비디 토일렛 게임 저랑 같이 해봤는데요. 또 이번 영상 좋아요 엄청 눌러주신다면은 또 이런 다양한 고퀄리티 스키비디 토일렛 게임들 이어서 더 많이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알아주면서 그럼 줍까지 뿅!